하나, 둘, 셋. 안녕하십니까. 라벨라 TV 뷰티렐라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. 안녕하십니까, 조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, 원장님. 네, 오랜만입니다. 롱타임 노씨. 노씨는 아니었죠. 네. 어, 자주 보긴 했으나. 네. 아,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본 지가 좀 오래됐죠. 네. 한 4개월 만에 찍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뷰티렐라 시즌2라고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원래 쉬었다 복귀하면 그런 핑계로 다 나오더라고요. 네. 복귀할 구실을 네, 복귀할 찾다가 구실. 네. 시즌2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. 네. 우리 촬영 환경도 아주 좋아져서. 네. 시즌2에 아주 걸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원장님, 4개월 쉬는 동안 네. 뭐하고 지내셨어요? 촬영 없어서 네. 편하게 지냈습니다. 완전 넋놓고 지내는 것 네, 같은데. 그냥 넋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. 네. 그동안 저희 채널의 피드백으로 네. 좀 지적되었던 전 원장의 발음. 발음이 지금 아주 좋아진 네. 것 같습니다. 뭔 소리 하는 거냐, 웅얼웅얼 하지 마라. 제가 편집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. 네. 이번에 좀 좋아지길 기대합니다. 네. 네. 발음 교정했고요. 그다음에 유튜브란 무엇인가 훌륭하신 강사분을 모시고 유튜브의 전반적인 것과 촬영, 편집 이런 것을 그냥 어깨너머로 간단하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네. 돈을 내고 전미총이라는 우리 또 네. 거대한 커뮤니티 안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의사분들 중에서 아주 훌륭하게 채널을 하고 계신 분들,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런 채널을 좀 본받고 싶다라고 했던 채널들을 나름대로 배우고 싶은 점, 따라 했으면 좋겠다는 점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시즌2 준비를 열심히 하신 거군요. 의도하진 않았는데. 네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. 저는 4개월 동안 좀 슬림해진 것 같지 않나요? 네. 네, 한 12-13kg 정도를 맨날 밤에 10kg씩 걷다 보니까 네. 자연 다이어트가 돼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. 좀 있으면 네. 100kg 넘어갈 것 같아서 네. 살 빼는데 아주 중점적으로 했고, 저도 저희 채널이 너무 재미가 없고 의사들만 좋아하는 그런 채널이다라는 네.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 유익한 그런 채널이 될까 고민을 했는데 네. 답을 못 찾았습니다. 사실 솔직하게 네. 저희는 계속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. 네. 재미가 계속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.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면 그래도 적어도 덤탱이 맞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의 어긋난 진료를 할 것 같지는 않다, 그런 정도의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네. 좋지 않을까,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채널이 발전을 좀씩 할 수 있으면 하는 네. 그런 바람으로 저도 다른 선생님들의 유튜브를 많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시즌2가 또 언제까지 시즌3 되는 시점에 쉴지 모르겠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시즌2를 시작을 하니까 그동안 500명이 또 늘었어요. 3,000명에서 쉬는 동안에 500명이 또 늘어서 3,500명에서 이제 한 만 명 되면 시즌3 위해서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만 명이요?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친인척 동원 해야 될 것 같은데. 우리가 안 찍어도 네. 계속 늘더라고요, 신기하게. 네, 그 질문도 계속 들어와서 답변은 해드리고 했는데 녹화에 대한 갈증은 어느 정도 있긴 했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다 보니까 네. 시간을 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네.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계속 또 경청해 주시고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왜 우리 채널은 재미가 없을까? 네, 다른 재미있는 채널에 대해서 비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색깔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저희 색깔을 잃지 않는 라벨라 뷰티렐라가 TV가 되면서 그래도 덤탱이를 쓸 것 같지는 않다, 진실된 내용을 많이 담아서 미용과 의학의 진실을 좀 전환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네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